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입니까? 그것도 네 박자로 제가 따져봤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편에 있으면 1등인데 세상에 있지만은 주님 편에 있으면 2등이고 주님 전에 나와 마귀 편에 서 있으면 3등이고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 편에 서 있으면은 4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꼭 주님 전에 나와 주님 편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나와 앉아있지만 주님 편이 아닌 마귀 편인 사람들이 성경에 가끔 있는데 그게 사울 왕이었고 그게 가롯 유다였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같았는데 주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은 주님 편에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넓은 우주, 이 넓은 세상 속에는 별별 것들이 다 있지만 그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과 진실만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거짓과 진실이 있다. 시작. 누가 말을 하든 아니면 행동을 하든 아니면 선물을 하든 뭘 하든 꼭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배후에는 그냥 거짓이 아니고 마귀가 있고 그 진실의 배후에는 그냥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모든 거짓의 아비 근원은 바로 마귀이고 그렇다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렇게 어려운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거짓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 거짓은 본질이고 거짓말은 현상인데 진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본질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현상인데 말을 바꾸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니 거짓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니 진리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리고는 죽게 되죠. 그런데 탕자를 보십시오. 사실 잘못으로만 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탕자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헌 사람이고 탕자는 아버지 돈 갖다가 다 까먹은 놈이고 그러니까 이거 따져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훨씬 낫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탕자는 아버지 돈 다 허랑방탕 허비한 사람인데 결과는 왜 그렇게 반대로 차이가 날까? 보세요. 탕자를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이 탕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탕자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 잘못은 했지만 당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 그런데 아나 삽비라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지금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거짓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냐 못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진실하냐
거짓되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탕자에게는 진실한 회개와 진실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보다 성령을 속이는 거짓이 있고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속에는 과연 누가 가득합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